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김동희라고 하고요. 펀디멘탈 팀에 속해 있어서 펀디멘탈 팀 팀원분들이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Explaining Knowledge Distillation by Quantifying the Knowledge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올해 2020년도 CVPR의 프로시딩 되었습니다. 혹시 발표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채팅을 확인할 테니까 채팅할 때 질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 주셔도 되니까 문제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논문 제목처럼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한 논문인데요. knowledge distillation이 뭐 네트워크를 되게 좋은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많은 네트워크에서 파라미터가 적은 네트워크로 성능을 증가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인데요. 이 knowledge distillation이 잘 되고 이 knowledge distillation의 기본적인 방법, 2015년에 힌튼 교수가 제시한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현재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knowledge distillation이 어째서 이런 좋은 원래 네트워크 그냥 raw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설명하려는 시도가 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논문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knowledge distillation은 두 가지 로스 펑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teacher 모델이 있고 student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학습시키려는 모델이 이 아래에 있는 student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teacher 모델은 이미 pre-train 되어 있는 모델이고 pre-train 되어 있지 않은 이 student 모델에 대해서 teacher 모델과 똑같은 input x를 넣었을 때 teacher 모델의 softmax와 student 모델의 softmax를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차이를 줄여주는 loss function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hard prediction, 그러니까 그 ground truth label y를 통해서 source entropy를 통한 두 번째 loss function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loss function은 이 lambda라는 파라미터로 적절하게 합해주는 것이 이 knowledge distillation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lambda라는 파라미터 혹은 매트릭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나오는 람다는 여기 나오는 람다와는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이 그래서 얼마나 좋냐 어떻게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가져온 표인데요. 이 아래 GitHub에서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제 위에 있는 것이 teacher 네트워크의 정확도 아래에 있는 것이 student 네트워크의 정확도 그러니까 raw 데이터만 가지고 했을 때의 정확도인데 이 teacher 네트워크와 이 student 네트워크를 가지고 knowledge distillation을 시켰을 때 그냥 raw 데이터로 학습한 것보다 이 대략 3% 정도의 그 성능, accuracy 향상의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능 향상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 성능 향상이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논문이 제가 오늘 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knowledge distillation이 어떻게 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느냐, 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본 논문에서 저자들이 세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해 주는 세 가지 매트릭을 소개를 해서 이 매트릭 각각이 raw 데이터로 학습한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세 가지 매트릭이 knowledge distillation 한 모델이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세개다 각각 좋기 때문에 이세 가지 가설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것으로 이 논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가설이 각각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은 배경보다는 정경 foreground를 학습한다고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저희도 잘 아는 참새 그림인 것 같은데 이 참새의 이 얼굴 불이라던가 날개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클래스케이션을 진행을 하여야 이 정확도가 좀더 높겠죠? 그래서
이 나뭇 가지와 같은 배경보다는 이 참새 그 자체에 대한 머리 혹은 날개와 같은 전경에 대한 특징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의 특징, 각각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할 사물의 특징, 제가 특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논문에서는 이 비주얼 컨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의역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주얼 컨셉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컨셉을 동시에 시뮬테이니어슬리하게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은 얘가 되게 좀 이제 밸런스가 높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뭐 이 특징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얘네들은 부리와 날개를 동시에 딱 보면서 학습을 하니까 조금 더 정확도가 잘 나온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이제 세 번째 가설이 처음에는 unreliable한 비주얼 컨셉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컨셉들을 한 이미지 내에서 많이 학습을 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 각각의 그림에 대한 비주얼 컨셉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 저자들의 가설로는 이 비주얼 컨셉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포그라운드에 있는 비주얼 컨셉만 남겨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가설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그세 가지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트릭을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제목에 quantifying the knowledge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knowledge라는 거를 quantify 그러니까 이제 수량화 해야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픽셀 혹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conditional entropy를 계산하겠다라는 이제 걸로 이제 본 논문에 제안하는 매트릭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hx 프라임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 X 프라임에 대한 전체 컨디셔널 엔트로피입니다. 근데 이 컨디셔널 HX 프라임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각각의 픽셀, 이 I부터 N까지가 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N개의 픽셀들입니다. N개의 픽셀들 각각의 엔트로피 HI를 계산해서 모조리 합쳐버리겠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컨디셔널 엔트로피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HI 각 픽셀들에 대한 그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 식과 같이 HI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항은 로그 2파이의 2분의 1이니까 이제 상수니까 조금 이제 뒤로 제쳐두고 앞에 있는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이 아래식 에이 시그마 1을 제곱, 시그마 n을 제곱까지 이제 다이어거널 매트릭스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지난 기수 때 발표를 했었던 언서턴티와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얘가 뭐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픽셀에 대한 밸리언스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픽셀에 대한 밸리언스를 나타내는데 어떤 이제 raw 데이터, 원본 데이터 X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각각의 픽셀의 variance를 매번 샘플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F 스타는 그냥 FX를 나타냅니다. 그냥 raw 데이터에 대한 이제 어떤 pre-trained 뉴럴 네트워크의 feature vecto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FC 레이어 들어가기 전에 피처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한 밸리언스에 따라서 샘플링을 했을 때그 샘플링한 결과가 샘플링에서 이제 퍼투베이션을 가한 이미지의 피처 벡터와 그냥 원본 피처 벡터의 거리가 어떤 조그마한 스칼라보다 작을 때까지 이 시그마 1에서부터 시그마 n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시그마를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이 시그마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픽셀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문에 있는 방법대로 엔트로피를 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기에 이 시그마와 혹은 HI가 왜 저렇게 되는지는
그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리언스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가 있는데 어떤 한 픽셀에 대해서 시그마가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것은 시그마 그 배리언스가 크다는 거니까 그원 픽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퍼처베이션 어떤 수정이나 노이즈가 많이 가해져도 피처 벡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피처 벡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피처 벡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 그 엔트로피가 높아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한 픽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엔트로피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 시그마가 조금만 달라져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피처 벡터에 큰 수정이 가해진다면은 얘는 되게 중요한 픽셀이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것이 이 피처 벡터를 뽑아내는데 중요한 픽셀이다라고 해서 엔트로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중요한 픽셀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상수 이 타우 이하로 내려가는 픽셀들에 대해서 모아져 있는 것이 비주얼 컨셉이다. 우리의 비주얼 컨셉으로 지칭을 하겠다라고 이본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이 뭐였냐면은 백그라운드보다 포르그라운드를 먼저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 H 바라고 하는 기호 노테이션은 이제 각각 각 픽셀에 대한 엔트로피 이 우리가 이 전장에 봤었던 각 픽셀에 대한 엔트로피의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평균을 나타냅니다. 평균을 나타내면은 그 평균보다 낮은 것들이 나와야 얘가 양수가 되면서 이 b보다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n 개의 픽셀 중에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있는 픽셀 중에 이 비주얼 컨셉이라고 할 만한 거에 개수를 세겠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비주얼 컨셉의 개수가 이 N 컨셉 BG가 되는 거고요. 이 아래식은 이 BG와 FG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foreground, 그러니까 그 물체 자체에 대한 그 물체,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참새 같은 경우에는 참새의 부리 혹은 날개, 이런 그 참새라는 픽셀 안에 있는 거에 대한 픽셀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매트릭이 제한되어집니다. 이첫 번째 제한된 매트릭이 이 람다라는 매트릭인데요. 람다라는 매트릭은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어떤 데이터셋 i에 대해서, 이 foreground에서 나오는 비주얼 컨셉과 background에서 나온 비주얼 컨셉 중에 foreground에서 나온 비주얼 컨셉의 비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람다라는 매트릭이 커지게 된다면은 background와 foreground의 비주얼 컨셉이 둘다 있는데 람다라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이제 전체 비율 중에서 foreground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반대로 람다가 작아진다면은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가 동시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관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실험 결과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이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새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픽셀을 16 by 16으로 쪼개버려요. 16 by 나눈 다음에 그거에 대한 foreground 픽셀과 background 픽셀을 구별하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렌지색이 이 뉴럴 네트워크가 판단한 비주얼 컨셉들인 거죠.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비주얼 컨셉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foreground 안에 있는 픽셀 인데 비주얼 컨셉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이 파란색은 백그라운드 배경인데 비주얼 컨셉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 픽셀의 개수 더하기 이 픽셀의 개수 분의 이 픽셀의 개수가 이 앞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된 람다라고 하는 매트릭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각각의 사물의 비주얼 컨셉을 동시에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민과 디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메트릭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걸 이제 묶어서 이제 한 방에 이 하이포테시스 두 번째 가설을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단 m-hat이 뭐냐라고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할때막뭐 수백 에폭씩 보통 이제 에포크를 돌려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 K라는 것이 이 학습 에폭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foreground n이 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foreground의 비주얼 컨셉에 대한 픽셀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폭이 진행되면 진행이 될수록 마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foreground에 대한 비주얼 컨셉의 픽셀의 개수가 마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폭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는데, 이 감소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foreground에 대한 비주얼 컨셉의 픽셀의 숫자가 가장 많아지는 순간의 에폭이 이 m-hat이라는 어떤 그 파라메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m-hat이라는 파라메터까지의 그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의 변화와 그 변화의 분산을 가지고 이 얼마나 빨리 배우냐, 얼마나 조금 더 다양한 이렇게 배우냐, 이 W0라는 것은 학습하기 이전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딱 됐을 때이 웨이트의 크기를 나타낸 거고요. 이 WK와 WK-1은 각각 K번째의 웨이트의 크기와 K-3번째 웨이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K번째와 K-3번째의 차이와 이니셜라이제이션한 웨이트의 크기의 비율을 평균을 낸게이 D-min이라고 하는 메트릭인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밸리언스는 이 D-standard deviation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맨 처음에 저희의 웨이트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여기서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 이쪽으로 가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는 웨이트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는 거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한번 이동을 했을 때 움직이기도 많이 움직이고 밸리언스도 굉장히 큰 것을 볼수 있죠. 반면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동하는 크기도 작고 그 밸리언스도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그래서 오히려 적게 움직이는데도 밸런스도 작고 빨리 배운다라고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in과 D-standard deviation 모두 작을수록 좋은 메트릭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에포크가 지나갈수록, 에폭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foreground에 대한 비주얼 컨셉의 숫자가 커지다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new concept을 점점 배우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task와 irrelevant한 컨셉을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까치와 까마귀를 비교를 하는데, 까치와 까마귀의 발은 거의 비슷하니까 까치와 까마귀를 구분하는 데는 이 발이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 까치와 펭귄을 구분하는 데는 펭귄은 발에 이제 물갈퀴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중요한 비주얼 컨셉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태스크마다 태스크 irrelevant한 컨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거는
제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두 번째 가설에서는 이 최대화가 되는 M 햇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곧은 옳은 방향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인데요. 이세 번째 가설은 처음에는 unreliable, 불필요한 특징을 학습하지만 나중에는 해당하는 특징도 제거를 한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증명을 했냐라고 하면은 로우라고 하는 매트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우라고 하는 매트릭은 이 S라는 매트릭과 이 S를 합집하는 매트릭의 비율인데요. 뭐냐면은 0의 폭이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비주얼 컨셉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 foreground에 대한 비주얼 컨셉이 잘 모르는데, f폭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foreground에 대한 비주얼 컨셉을 비주얼 컨셉을 이제 학습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f폭 1에서부터 m까지 다 겹치는 것을 유니언해서 나오는 것이 분모가 되는 것이고, n번째 f폭이 이제 분자가 되는 것이 이 로우라고 하는 매트릭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M 그 논문에서는 이 라지 M이라는 것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M햇일 때를 이제 상정을 하고 이 매트릭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매트릭도 마찬가지로 foreground에서 최대한 픽셀이 많은 것이 다양한 foreground에 대한 비주얼 컨셉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표가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알렉스넷과 VGGNet 그리고 레즈넷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각각 애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보통 이제 3개씩 쓰니까 그 FC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 피처 벡터를 다 실험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티처 네트워크는 조금 더 페어한 비교를 위해서,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VGG 11의 실험 결과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세 개의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을 따지자면은 세개모 다른 데이터셋이더라도 경향성은 이제 그 비슷합니다. 이 N foreground도 다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에 비해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람다라는 그 매트릭도 다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 DMIN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와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라는 것도 우리가 제시한 가설과 동일하게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표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설은 세개다 증명이 되었다, 확인이 되었다 하고 논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하이포시스 1 쪽에서 네. 그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중요한 피처라고 한게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서 네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엔트로피가 낮으면은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것도 이제 논문에서 제시된 건 아니고 다른 논문에 있는 걸 레퍼런스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논문에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로 데이터에 대한 인풋이잖아요. 로 데이터에 대한 인풋을
각각의 픽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픽셀에 따라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혹은 이제 밸리언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뭐 픽셀마다 조금씩 다르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모든 픽셀에 대해서 새로운 샘플링을 매번 하는지 그거는 이제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픽셀을 뭐 최대한 크게 했겠죠. 이 픽셀에 대한 스탠다드 그 밸리언스를 최대한 크게 한다고 가정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수정을 가합니다. 매번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수정을 가하면은 처음 거와 뭐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백그라운드 중요하지 않은 이제 엔트로피가 그 중요하지 않은 이 피처 벡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피처 벡터의 변화가 크지 않은 픽셀은 크게 변화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피처 벡터가 이게 이 F스타가 원 이미지에 대한 피처 벡터고 얘가 어떤 퍼튜베이션을 가한 피처 벡터 가한 이미지의 피처 벡터인데 어떤 이미지의 피처 벡그 퍼튜베이션을 가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피처 벡터가 별로 달라지지 않으면은 얘는 퍼튜베이션을 크게 가해도 피처 벡터가 별로 안 달라지니까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처 벡터를 뭐 레즈넷이나 이런 걸로 네네, 그 피처 네. 벡터는 프리트레인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다음 장에 네. 여기 보면 그 H 바가 네네. 그 웨어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백그라운드의 그 엔트로피의 기대값 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H바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체 이미지 전체에 대한 평균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식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 시기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네. 그래서 이게,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랑 네네. 같이 H바가 들어가는데, 네네. 기대값은 백그라운드에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질문하려고 오해하네요. 했어요. 네.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그 논문에서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조금 해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foreground가 background보다 좀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background에 있는 엔트로피의 평균이 조금 더덜 중요하니까, 걔네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포어그라운드 내에서 뽑아보겠다라는 요런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네네.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요. 네네, 그럼요. 하이퍼티스 두 번째 거에 네네. 이 동시에 학습하는 게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갔다가 들을 때는 약간 레귤러라이제이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사이멀티니어스라는 게 그러니까 뭐 비주얼 컨셉트를 같은 속도로 학습한다는 것보다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조금 레귤라이제이션. 저도 사실 시뮬테이니어슬리라는 단어를 동시에라고 번역하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사전에 나오니까 일단 저 단어밖에 안 나와서 일단 저렇게 했는데 이 simultaneously라는 게 regularization에 대한 얘기는 일단 논문에서는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에 대한 어쨌건 이제 파라미터의 방향성이 분명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조금 더 방향성을 조금 더 올바르게 디렉팅 해준다. 각각의 미니 배치나 혹은 에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해를 해주시면은 논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마이크 켜서.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질문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질문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일단은 이 논문을 봤을 때 네네. 싱글 타겟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 같은데 혹시나 네네. 이제 멀티 타겟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논문과는 거리가 있는데 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향상되는 게 네. 티처 모델보다 좀더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보통 아까 보니까 처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좀더 낮게 나오는데 오히려 티처 모델보다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지 발표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 보다는 본 논문에선 이제 싱글 레벨에 대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또 제가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지식이 또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한 논문이 있는지도 사실 조금 제 지식 안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찾아보면은 논문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발표가 끝나고 제가 한번 찾아서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전체 톡방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이 티처 모델보다 나아질 수 있느냐라는 게두 번째 질문인데, 일단은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첫 번째 목적이 이제 다음과 같이 와이드 레지넷이나 아니면 레지넷과 같은 큰 라지한 모델을 이제 셔플넷이나 모바일넷 같은 스몰 네트워크로 옮기면서 스몰 네트워크의 accuracy를 증대해 보겠다인데, 두 번째로는 같은 아까 이제 이본 논문에 대한 실험에서도 같은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논문에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보다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보다 성능이 더잘 나옵니다. 실험을 해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여기서 보이는 셔플렛이나 모바일렛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테크닉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accuracy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지만, 만약에 동일한 모델로 knowledge distillation을 진행을 한다면은 티처 모델보다 스튜던트 모델의 accuracy의 성능 향상이 거의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제 발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